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일인 오늘 막판 담판을 시도합니다. 국민의힘 주호영,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김 의장 주재로 회동합니다.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양당이 막판 협상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앞서 여야는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대립하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데 이어 정기 국회 회기마저도 지키지 못한 상태입니다.